서로 이렇게 애매해질 거면 지금 나오자 술 먹은 것 같아요. 그 메타 코미디 클럽이라는 거기서 되게 재밌는 소재가 뭐였냐면 넷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이 마술을 해요. 그럼 이제 저희 세 명이 그걸 봐요. 근데 보다가 신기해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시작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봐도 되게 재밌게 나와요. 근데 알아요 사실 아무도 안 신기해할 거라고. 그러니까 마술은 그게 불가능해. 그리고 정말 참으면 이 양문 고 참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 신기해봤자 뭐 비주얼 해봤자 그래서 마술 쪽 이야기로 그걸 풀어나가 보면 되게 재밌겠다. 마술 게 논제 있잖아요. 해법 논란, 해법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트릭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찬반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해 주면 돼요. 저는 찬성이에요. 찬성. 네. 오 훌륭하다. 근데 너무 재밌다. 찬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찬성이 없고 반대 반대 반대면 오케이 기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넘어가야 돼서. 옆에 있어. 기가 그런 웃기는 얘기야. 파인트 있었다. 기가까지 가야 되는 그게. 그래서 일단 해법 공개 찬성하는 이유 얘기해 줄래? 사람들한테 마술이 되게 관심이 없는데 요즘 근데 관심이 부쩍 늘어가는 게 요즘 유튜브에서 홍진영하고 준평도 있는데 해법 공개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마술을 파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영상 올리다 보면은 마술의 신기함보다는 결국에 해법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일부 해법을 공개해서 관심을 끄는 거는 크게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 해법 얘기했지? 공개는 가능하다. 일부 해법 공개는 오히려 필요하다는데 그게 있어요. 약간 그런 취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기만 얻기 위해서 해법 공개는 조금 잘못된 거. 인기만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만 얻기 위해서 해법 공개라는 사람이 되게 많고 그 영상 올리는 거 보면 조금 솔직하게 그런 분들은 같잖아요. 조금 약간 별로 좋게 보이진 않는다. 최근에 마술 쪽에서 제일 이슈였던 사건 기억나시죠? YG 그 360 369 마술 그거 그때 이제 해법을 공개했을 때 일부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트릭을 공개를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문제를 삼았었죠. 이런 걸 공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딴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딴 거 하면 된다. 다른 액트를 공개됐을 때 딴 거 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공개됐을 때 부르르 떠는 거 아닐까? 근데 실제 팩트긴 해요. 진짜 본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맞기는 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액트 한두 개로 거의 10년 15년 그냥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찬성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게 공개가 되더라도 새로운 걸 하면 된다. 타이거 마스크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았었는데 공개하는 게 마술사들이 새로운 마술 너무 연구 안 해서 공개하면은 다른 걸 좀 할까라고 이렇게 마지막 화에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죠. 공개를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근데 선은 필요한가? 아니면 선은 필요하지 않다? 마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오케이 정확하게 오케이. 이해한 것 같아요. 얘기해볼? 저는 반대 입장인데 저도 사실 트릭 공개는 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입장인데 생각이 바뀐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제가 한 불과 다섯 달 전까지만 해도 찬성이었는데 이게 다섯 달 뒤 지금은 이제 바뀐 이유가 돈을 받고 해법을 뭐 공개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뭐 그거는 찬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행사잖아. 그게 강의고 행사니까 그쵸 그쵸 뭐 금전적인 돈을 받고 하는 건 당연히 그쵸.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경우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올리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마술의 대중성을 얘기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마술의 대중성을 위해 해법 공개나 이런 걸로 이슈거리가 됐다면 지금 시대는 마술 해법을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우와 마술 해법이다 이러고 들어가서 보진 않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마술이 충분히 컨텐츠로서 이제 더 대중성으로 다 가능하고 상장이 가능한데 지금 선상에서 해법 노출을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뜨고 싶어서 발악하는 느낌으로밖에 지금 안 보이긴 합니다.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지 않나? 반대죠. 형님이 지금까지 난 무조건 반대. 반대. 무조건 반대. 그리고 이유 설명하는 것도 난 명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거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행사들이나 어떤 돈을 지급받고 나서 거기서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난 그건 찬성이야.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강의료를 받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 강의료의 값어치를 나도 해주는 거니까 상호교환이 되는 거거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막무가내적인 공개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보죠. 그치. 알고 그러니까
굳이 안 봐도 돼야 될 사람들까지 봐야 되는 거고 나는 그게 마술의 발전이랑 무슨 관련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더 좋은 마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와 마술이라는 게 되게 재밌고 흥미롭고 신기하다라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걸 보고 마술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 아니 절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절대 그 시대는 네. 좀 지나지 않았나. 하고 싶은 사람들은 흥미가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해요. 그렇죠. 이건 팩트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할 거였으면 그걸로 다른 것보다 마술로 더 재밌는 영상들 많아요 세상에. 요즘 유튜브 댓글 보면 오히려 해법을 알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요즘은 이제 마술을 그냥 그 자체로 즐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문화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그거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내가 딱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올린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사연이 하나 있어요. 가게에서 와보신 분들은 알 텐데 우리 가게 문이 이제 열리는 시스템이 좀 특이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을 들어야 문이 열립니다. 근데 당시에 일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 원리가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기발하다 이 문을 여는 원리가. 그래서 손님이 와 너무 신기하다 문이 어떻게 이렇게 열리지? 라고 하니까 그거요! 하더니 달려가서 그걸 분해해서 보여줬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때요? 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 이런 거였어? 하고 이제 손님이 가셨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아까 왜 그랬니?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었대. 그러면 이 사람이 더 흥미로워질 것 같아서. 근데 흥미로워 했을까? 그걸로? 아 물론 흥미는 있었을 거야. 어? 이거야? 까지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문을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거랑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존나 친 줄 알아다가 이 생각했겠죠. 이거 뜯어서 보여주네? 신기하네. 이 집 장사 잘하네 이런 생각을.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마술을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걸 굳이 공개해서 와 마술이 이렇게 흥미로운 거였구나 라는 감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형님이 정리하신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마술 해법 공개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다고 쳐요. 그럼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술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갑자기 나 이거 하나 배웠으니까 바로 알려줘야지 이러고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다르거든 그러면. 형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니? 해법 공개에 대해서 네. 아 저는 존나 싫어하죠. 저는 공개 자체를 진짜 싫어하죠. 여기서 거의 동결이었어. 그래서 싫어? 나도야. 나도 존나 싫어요. 개새끼들 이렇게 가가지고 아 근데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저 예를 들어서 렉처노트. 렉처노트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 왜요? 대표님이 아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대표님이 저 만든 거예요. 렉처노트가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저는 그쪽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고 그리고 거기 해법 공개할 때 그게 너무 좋아요. 이 마술은 몇 년도에 저작권자가 사라져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정영 씨가 워낙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나도 많이 공부하다가 그래서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 걸 훔쳐가지고 내 것도 아닌데 그냥 현진이 형 이거 하는데 존나 신기하네? 해법 공개하지. 이게 아니라 아예 자료 조사하고 철저하게 원작자한테 허락받고 이게 되는 데는 렉처노트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유일하게 해법 공개 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래랑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 가수한테 허락받고 제 유튜브에 혹시 가수님 커버 영상을 올려도 될까요? 가수가 올리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맞아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마술은 예술인가? 아 그거 갖다가 진짜 나 때도 정말 많이 싸웠는데 진짜 싸우지 않았어요 많이. 근데 난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술은 예술이 아니다? 오히려 이건 또 완전히 바뀌었네요.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재밌어서. 예술은 재미가 없어야 한다. 놀라. 예술은 재미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야 돼. 왜? 참 존나 빨라지는 거 보세요 지금. 예술촌들 막 예술병 말기 환자들 지금 바로 관찰하고 지금 진정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예시로 하는 거지. 멀리 안 나간다. 간다. 먼저 내려갈게. 멀리 안 간다. 에이 간 김에 이거나. 같이 가자.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진짜로 예술로 좀 생각은 안 하는 편이야. 맞아. 왜냐면 애초에 예술이었으면 예술로 할 수 있는 활동부를 뭔가 했을 건데 예술이라고는 난 그냥 그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엔터테이닝이라고 생각해. 근데 공연 예술도 예술로 치니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왜냐면 이렇게 그치? 얘기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술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가 다른 공연 예술이라는 장르를 많이 봐서 알았어요. 이게 제일 신기하고 재밌구나. 맞아.
다른 걸로는 절대로 이 느낌을 못 내겠고. 맞아 맞아. 나도 원래 처음에는 그런 뽕맛에 치여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나서 굉장히 마술을 좀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마인드 자체를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야 이런 건. 예술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거를 너무 무겁지 않게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거지 여자친구한테 집착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좀 틀려. 난 약간 방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편해졌어. 마술을 대하는 그 무언가 것들이. 여자친구들? 방목으로? 그렇지. 우리 와이프 방목이지. 근데 그 예술로 생각하면서 가장 문제가 샤덴볼이야. 그걸 아시는 된장찌개? 아니 차돌박이 된장찌개는 맛있는데 샤덴볼이라는 액트를 있어요. 아. 그거는 근데 샤덴볼? 차돌박이 된장찌개 아니야. 얘 지금 노렸어. 이 새끼가 노렸어.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예술로 생각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 액트예요. 근데 이게 좀 모순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완성을 아직도 못 시키는 거야. 내가 이거를 엔터테이닝으로 조금만 더 쉽게 생각하면 완성작이 됐을 텐데 완성을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 지금도. 저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엄청 간단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막 물어봤어요. 그 책도 있잖아. 예술이란 무엇이야.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뭘 다 해봐도 사실 마음에 와닿는 것보다 제가 이제 주변에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예술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대부분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예를 들어서 뮤지컬 뭐 대성남들의 시대가 있어요. 그걸 봤는데 마지막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대요. 그리고 어떤 그림을 하는 애가 모나리자나 아니면 다른 그림을 봤는데 그림을 보자마자 압도돼서 저게 예술이라는 걸 너무 자기가 쉽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게 예술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파가니니라는 연주자가 막 줄 끊어질 때까지 연주하는데 사람들 막 소름 돋아가지고 그 연주를 마법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장르가 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처음 시작부터 예술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다른 장르에서 이런 반응을 내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들어올 파트가 많으니까 존나 싸우죠 이걸로. 그냥 좀 심심한데 하면 형 마술이 예술일까요? 그러면 시발로만 나와. 그냥 나와. 나와서 그냥 몸으로 얘기하잖아. 말로 입으로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